액화석탄이란 현재의 에너지 소비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약 40년 남짓한 화석연료인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요. 약 200년 정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갈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석탄을 이용해 석유를 뽑아내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석탄에 산소와 증기를 넣고 고온 고압에서 합성가스를 얻어 이를 다시 액화시켜 정제해 각각 휘발유와 경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이죠. 석탄 액화 기술의 역사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영국에서 CTL, 즉 석탄 액화 기술 공장이 가동돼 연료를 공급한 바 있으며 전쟁 이후 대형 유전이 발견됨에 따라 값싼 석유가 공급되면서 CTL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솔사만이 지난 1955년 CTL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해 하루 15만 배럴의 석탄 합성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유가가 지속하면서 석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중국, 미국, 호주, 필리핀 등에서 석탄 액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석탄 액화 기술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등장한 이유는 단지 석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까요? 석탄은 크게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이탄, 아탄, 갈탄, 역청탄, 그리고 무연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탄소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역청탄 및 갈탄은 무연탄보다 훨씬 더 연소시 상대적으로 질산가스들과 황산가스들, 그리고 그을음을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스는 탄소 함유량이 적으면서 동시에 질소와 황을 다량으로 함유한 연료가 다량으로 유출될 경우 맹독성을 띠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꼽히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탄 자체에 함유된 황과 질소를 애초부터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요? 즉, 연료 자체를 가다듬어서 태운다면 유독가스의 생성 자체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액화석탄 기술을 이용하면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석유를 석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배출 문제를 일부 해결함과 동시에 저급한 석탄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액체로 탈바꿈되었을 때 연소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액체라는 상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석탄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분자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화한 석탄, 즉 액체 연료의 상태라면 어떨까요? 뜨거운 열이 공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로운 액체의 특성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체 연료보다 효율이 높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액화된 석탄은 현재 석유가 쓰이는 곳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연료임과 동시에 저장과 수송 등이 용이하고 유가 변동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안정적이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